네, 안녕하세요. 프리버드 정PD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었는데요. 자, 짜잔! 페달 튜너예요. 스나크에서 나온 SN1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페달 튜너는 이제 공연장에서 많이 쓰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액정이 크고 그 음계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음계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간단하게 튜닝을 해볼게요. 이게 큼지막하고 반응이 빨라갖고 공연할 때 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름 세밀하게 튜닝이 잡혀요. 그리고 트루 바이패스 기능이 있어서 연주하시다가 튜닝하실 때 그러면 음이 안 나겠죠? 자, 보시면 이제 기능이 또 간단한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피치 컬이라는 이제 버튼인데요.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440피치에 놓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피치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440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업, 다운 버튼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보자. 피치가 415에서 466까지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기능이 더 있는데 자, 파워가 지금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런 인, 아웃 두 개가 있는데 튜너 자체가 파워를 그렇게 크게 먹지 않아서 이렇게 인으로 놓은 상태에서 아웃을 통해서 파워를 하나 더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워 하나로 두 개까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가장 장점은 시원시원한 액정이랑 반응 속도가 빠른 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바로 이제 반응이 오니까 공연하실 때 빨리빨리 튜닝해야 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 편이라 이게 페달보드 이제 처음 짜시는 분들, 튜너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은 제품 같아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